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해서 모든 사진을 뽑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게 됐을 겁니다. 사진을 뽑는 것 자체는 뭐 지금 보아온,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 정도가 전부예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좀 더 좋게 혹은 또 특정한 사진에 좀 더 효과적인 툴들이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찍는 것들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고 사람마다 표현하려고자 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조금은 반복적인 연습과 습관과 노력을 통해서 몸에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솔직히 뭐 이렇게 교육이나 어떤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해보면서 자기 사진과 자기 이미지로 자꾸 해보면서 터득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연습과 많은 프린트를 해보시다 보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거고 나날이 사진이 더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계로 얘기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종이로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표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강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그 사진에 그 뽑고자 하는 그 종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종이를 만져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만져보고 뽑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미지가 어울릴지 테스트해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이마다 나오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마다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있고요. 종이마다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이 종이가 무수히 많은 종류의 종이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서 한 네 가지 정도 부류에 들어가는 종이가 잉크젯, 특히나 사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종이의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를 한번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각각 네 가지 종류의 종이에 선택하는 옵션들과 주의해야 될 점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린트 세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종이 종류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로요, 잉크젯을 통해서 사진을 뽑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종이 위에 잉크를 얹는 아주 오랫동안 쓰여온 방식을 약간 현대적인 기술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계속 사용하던 종이에다가 잉크만 떨어져서 뭐 흡수될 수 있는 종이를 사용한다면 다 쓸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썼던 종이를 그대로 쓰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예술가들이 처음에 디지털 프린트, 다시 말해서 잉크젯을 사진이라는 장르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이 회사들이 다양한 방법의 접근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면요, 잉크젯에 들어가는 잉크 자체가 종이에 너무 빨리 넓게 흡수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기술들이 바로 잉크젯 전용지들의 전용지들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쓰고 싶은 종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종이랑 유사한 느낌이나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잉크젯 전용지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종이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종류의 샘플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만 하고 이야기하기 좋은 종이가 바로 글로시 페이퍼라고 하는 페이퍼입니다. 요 페이퍼예요. 지금 사진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광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택 자체가 약간 뭐 유리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광택은 실제로는 플라스틱 광택이에요. 종이 위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해서 바로 잉크젯을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종이에요. 비닐로 코팅되는데 어떻게 출력이 되냐고요? 그 위에 잉크가 흡수되는 잉크 흡수층을 한 번 더 발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잉크 흡수층이 날아가거나 광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다시 잉크가 투과되는 아주 얇은 비닐막을 하나 더 씌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페이퍼인데요. 이런 종류의 페이퍼를 RC계열 페이퍼라고 해요. RC계열이라는 것은 레진 코티드 페이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이는 아주 고급 종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공물에 대한 좀 반감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되게 싸면서 가공하기 쉬운 소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대단히 저렴한 페이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역설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페이퍼가 다른 어떤 종류의 잉크젯보다 컬러지연성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하면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종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연습용지로 이걸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용지를 통해서 많은 톤이나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 나중에 좀 이렇게 답답한 톤이나 이런 게 출력되는 종이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진을 뽑아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진에 대한 부분적인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상당히 편리해요. 그래서 이 페이퍼를 많이 이용하고요. 또 하나는 액자를 넣을 때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만들어지는 액자에 들어가면요. 고급 종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종이의 질감이나 이런 느낌을 살리기 힘든데 그럴 때는 저렴하고 아주 훌륭한 결과물을 내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페이퍼 중에 하나가 바로 RC계열 페이퍼입니다. 표면의 질감이 뭐 약간 뭐 메쉬하거나 혹은 뭐 약간 세미그로시하거나 이런 느낌이 나는 건 그냥 단지 코팅에 대한 걸 바꿔줬을 뿐이에요.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해요. 이런 페이퍼는 찢어보면 잘 안 찢어져요. 질기고요. 그리고 비스듬히 이렇게 한번 잘 힘을 줘서 찢어보면 살짝 비닐, 얇은 비닐 같은 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RC계열 페이퍼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페이퍼의 종류는요. 제일 대표적인 건 저거죠. 파인아트 페이퍼라고 불리우는 애들이에요. 요것도 RC계열인데요. 요건 나중에. 파인아트 계열, 수채화, 파인아트 계열.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가 실제로는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잉크가 얹어지는 대부분의 종이는 파인아트 계열이라고 해도 별반 다른 이슈가 없어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종이에요. 반사도 거의 없고요. 이렇게 딱 보면 뭐 빛이 이렇게 부드럽게 확 확산되는 그런 반사다 보니까 뭐 사진도 전체적으로 다 보이고 햇빛에 놔둬도 뭐 빛에 강한 빛에 놔둬도 그렇게 반사나 이런 것들이 먹지 않아요. 표면 질감은요 되게 부드럽지만 RC처럼 아주 광택이라는 플라스틱 질감이거나 규칙적인 질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부드럽지만 뭐 예전에 이렇게 판화지나 수채화 용지나 이런 것들처럼 약간의 패턴이 존재하는 그런 페이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페이퍼는 예전에 판화지나 수채화지를 만들었던 대부분의 회사들이 동일하게 잉크젯 전용지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 했던 하네빌라 혹은 뭐 저먼 에칭 뭐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파브리아노 뭐 이런 페이퍼들이 그대로 잉크젯 전용지로 나와요. 고 질감이나 고 패턴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한테 선택하기 되게 좋은 폭이죠. 예전에 썼던 익숙한 뭐 이렇게 연필로 그리거나 데생할 때 많이 썼던 그런 제품들의 익숙한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단지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요. 표면에 코팅을 한번 해요. 잉크가 잘 먹고 흡수되지 않고 표면층에 다 잡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면 코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이 종이는요, 이런 종류의 종이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종이 베이스라고 하는 기본 종이가 싼 종이를 쓰면 되게 싸고요. 비싼 뭐 코튼이나 뭐 이게 목화솜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훨씬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가격은 천차만별이고요. 두께에 따라서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나 뭐 질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변수가 있으나 형태나 성질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페이퍼들은요. 앱손에서 페이퍼로 친다고 그러면은
울트라 스무스 파인아트나 혹은 워터컬러 페이퍼나 이런 종류의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랑 동일한 프로파일과 동일한 미디어 타입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잘 뽑힐 겁니다. 단지 요 종이의 특징은요, 블랙이 회색처럼 살짝 떠 있어요. 완전한 짙은 블랙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매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광택이 나면 훨씬 더 블랙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매트해지면 이렇게 난반사 같은 게 보여서 약간 그 그레이 농도처럼 약간 떠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종이의 특징은 종이의 고급스러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종이가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선택되는 페이퍼가 바로 이 파이버 베이스 계열 페이퍼라는 종류입니다. 이 파이버 베이스 계열은 조금 낯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이버 베이스 페이퍼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예전에 아날로그 사진 하시던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아날로그 사진 할 때 RC 계열 페이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파이버 베이스 계열 페이퍼가 있었어요. 파이버 베이스 계열 페이퍼는 어떤 거냐면 사진계의 파인아트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인아트 페이퍼처럼 고운 종이를 썼는데 좋은 종이를 썼는데 문제는 옛날 사진에서는 은염이기 때문에 감광 유제를 발라줘야 돼요. 근데 이 감광 유제가 대부분 이제 젤라틴이랑 같이 섞여있는 젤라틴 실버 프린트라고 그래가지고 젤라틴에다가 염화 은을 집어넣어서 만든 그런 유제, 그런 종류의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 쫀득쫀득한 뭐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의 코팅제가 바로 감광 유제예요. 그래서 종이 위에다 파인아트 종이에다 그걸 발라놓으면 표면이 약간 광택이 생겨요. 조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뭐 약간 젤라틴이나 뭐 이렇게 거미베어 같은 거 녹여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저희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아주 스티키할 정도로 이렇게 끈적거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거나 RC 계열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광택이에요. RC 계열 광택은 플라스틱이야 인위적인 패턴이 있는 광택이라면 얘네들은 종이의 그 패턴이나 질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표면에 약간의 RC 느낌의 코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종류의 페이퍼는 예전에 사진을 하실 때 파이버 베이스 페이퍼가 워낙 고급 페이퍼고 사용하기 힘들었다 보니까 그거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페이퍼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에서 이 페이퍼 쓰면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은염 사진을 많이 본 사람들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많이 쓰여요. 대단히 고급 페이퍼들도 많고요. 그 고급 페이퍼에 걸맞게 가격도 비쌉니다. 그러나 그런 고급스러운 질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진가들이 애용하는 종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버 베이스 계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미디어 타입이나 프로파일은 대부분 앱손에서는 이 파이버 베이스 계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앱손 드라이버에서는 제공하지 않아요. 대신에 제 경험상으로는 울트라 스무스 파인아트 같이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 그 프로파일이나 미디어 타입이 아니라 RC 계열 타입이 맞아요. 예를 들면 프리미엄 포토 러스터라든지 혹은 포토 세미그로시라든지 이런 프로파일과 미디어 타입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쓰시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네 번째 종류는요. 캔버스예요. 캔버스는 말 그대로 유화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유화가 캔버스 천에다가 젯소칠을 하고 그 위에 유화를 떡칠을 해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로망이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진은 회화를 모방하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익숙한 예술이라는 것 자체 이미지에 대한 것들은 항상 그 회화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회화의 유화 느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거겠죠. 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위에 잉크가 잘 붙을 수 있는 유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판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프레임에다 둘러서 탁화를 막아가지고 그래서 최종 결과물로 쓰기도 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요것도 일반 유화하고는 좀 다른 게 종이가 좀 얇아요.
왜냐하면 잉크젯 프린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이가 두꺼우면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유화처럼 그 위에 젯소치나 이런 걸 떡 칠해가지고 두껍게 올릴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면 헤드를 치니까 헤드가 왔다 갔다 할 때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만들 수 없고요. 얇은 종이에, 얇은 천에다가 유제를 발라서 만듭니다. 그래서 질감 효과나 이런 건 낼 수 있지만 실제로 액자를 만들거나 그럴 때는 판넬 타입은 큰 액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천이 워낙 얇고 그 다음에 덧칠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잡아 당기다가 찢어지거나 이런 일이 좀 생깁니다.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동일하게 캔버스에 대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어서 잉크젯 종이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대부분 잉크만 얹어지면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종류든지 가능하니까 한번 필요하면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테스트한 결과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보다 더 빠르게 사진에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종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를 기초로 해서요, 각각의 종이 중에서 중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RC 계열 페이퍼, 물론 RC 계열 페이퍼 중에서 앱손 페이퍼에 앱손 프린터에 앱손 정품 잉크를 쓰신다 그러면 고민할 게 없죠. 왜냐하면 앱손 드라이버에 그 미디어 이름이 세팅할 수 있게 뜨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로 그 미디어 타입의 프로파일이 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댈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똑같은 명으로. 그런데 다른 종이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1포드에 1포드에 페이퍼를 갖다 쓴다든지 뭐 펄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페이퍼를 갖다 쓴다든지 아니면 뭐 파이버 베이스 페이퍼 중에서 앱손은 파이버 베이스가 없는데 다른 뭐 파이버 골드라든지 골드 그로시라 골드 파이버 그로시라든지 이런 페이퍼를 가져와서 쓰신다면 거기에 맞는 프로파일과 미디어 타입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번 해본 이미지 작업을 완료한 것을 갖다가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뭐 간단히 옵션만 몇 개 바꿔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넣는 방법 정도 익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자, 볼까요?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작업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출력을 해볼 건데요. 출력을 하려면 제일 먼저 프린트를 하게 되겠죠. 프린트 옵션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한번 볼게요. 이쪽 창에 올려가 있군요. 자, 여기서 프린터 고르고요. 프린트 셋업을 한번 봐야겠죠. 프린트 셋업에서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기본 그 첫 시간에 셋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뭐 고민할 거 없죠. 아시는 상식 수준에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프린터 설정해 보시면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용지 공급 장치. 아, 요거는 좀 이따 보죠. 용지 공급 장치보다는 매체 종류.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지금 우리가 뽑고자 하는 종이를 먼저 정하시고요. 그 종이가 어떤 종이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오늘 테스트로 뽑아볼 RC 계열 페이퍼 중에 하나는요, 요 페이퍼예요. 1포드에서 나온 페이퍼고요. 그리고 스무스 펄이라고 하는 페이퍼인데 요거는 RC 계열 미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상당히 고급스러운 RC 계열 미디어라서 두께도 두껍고 되게 비싸요. 그런데 요걸 한번 선택해 보자고요. 요걸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얘는 용지 크기가 A3고요. 그리고 프로파일은 앱손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얘가 그로시 페이퍼예요. 스무스 펄이라고 해서 약간 그로시 느낌이 나는 세미 그로시에도 가깝고요. 그런 느낌이 나는 페이퍼인데요. 앱손으로 치면 뭐에 가까울까요? 세미 그로시? 매트? 매트보다는 좀 광택이 있어요. 세미 그로시? 뭐 정확하면 고르면 좋겠지만 정확한 페이퍼의 종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무난한 것 중에 하나는 러스터라고 하는 놈이에요. 러스터가 매트 느낌은 나지만 광택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알갱이 광택 나는 게 러스터 계열인데요. 저는 요거를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울트라 프리미엄 포토 페이퍼 러스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포토샵 매니지드 컬러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울트라 포토 페이퍼 러스터를 선택할 거예요. 이게 이제 RC 계열 페이퍼를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퍼셉처로 하고요, 블랙 포인트 컨버세이션 키고요, 그 다음에 붐 하고 출력하면은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페이퍼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 뭐 우리 계속 테스트하던 앱선 페이퍼랑 큰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표면 질감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곱고 부드럽고요. 이 펄이라는 명칭은 아마 이 표면 질감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되게 표면 광택이 아주 그 세미 그로시처럼 뭐 세미 그로시나 뭐 매트 같이 아주 고르게 이 매트한 느낌이 있는데 각각 점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빛나는 그런 광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페이퍼가 가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뒷면에다 페이퍼 이름을 간단히 적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RC계열 페이퍼는 이 뒷면이 보통 그 비닐로 코팅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글씨 써도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연필 종류나 뭐 그런 것들로 기록 남기시길 바랍니다. 매직이나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매직은 이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필이나 혹은 중성 펜이 따로 나와요. 그런 펜들을 이용하셔서 이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페이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서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고요. 프린터 설정에서요, 이번에는 파인 아트 계열 페이퍼를 한번 봅시다. 파인 아트 계열 중에 오늘 볼 페이퍼는요, 요거예요. 페이퍼 이름 여기 있네요. 스무스 코튼 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스무스 코튼 렉. 이름이 어렵죠. 스무스는 부드럽다는 거고요. 코튼, 목과 솜을 이용한 렉. 이 섬유질을 이용한 종이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 중에서 요 렉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대단히 비싼 페이퍼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목과 솜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할 때 한번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면 질감은 되게 고운 편이지만 실제로 울트라 스무스 파인아트보다는 좀 거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용지 중에서 보면은 매트, 파인아트지 요런 것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파인아트지를 보시면 아마 선택이 안 되실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종이 때문에 그래요. 종이 공급 장치를 지금 현재는 납장 시트로 해가지고 위쪽에 놓도록 되어 있는데요. 파인아트 페이퍼는 컬링이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모서리 엣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뭐 프린트헤드가 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P800 같은 기종의 프린터에서는 앞면에 종이를 넣을 수 있는 트레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앞면에다 종이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면 파인아트 페이퍼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체 종류에서 매트지, 울트라 여기 뭐 정해져 있는 건 매트지가 있고 파인아트지가 있는데 울트라 스무스도 괜찮고요. 백색 수채화 용지도 좋은데 나머지는 약간 질감이 있는 페이퍼들이에요. 그래서 질감이 없이 이렇게 스무스란 명칭이 있다면 되게 곱다는 거죠. 패턴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울트라 스무스를 한번 선택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를 집어넣는데 요게 조금 낯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면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에서 한 장을 꺼내시고요. 분장을 꺼내시고요. 요 종이를 어느 면이 인쇄면인지 잘 찾으셔야 돼요. 아주 부드러운 쪽인데요. 요 종이는 안 써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프린터블 사이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면인데 요 면이 요쪽이니까 요 면을 한번 넣어보죠. 자, 이 종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번에는 뒤쪽에
여기 파인 아트 페이퍼 턱이 따로 있어요. 이쪽 위쪽보다 다르게. 그다음에 요 앞쪽에 이쪽 트레이를 깔고요. 여기다가 요 페이퍼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페이퍼를 집어넣고요. 이쪽 모서리에 보시면 좁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넣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끝을 딱 맞춰서요. 직각을 맞춰서 페이퍼를 넣고요. 그 다음에 급지 버튼을 누르시면 종이 공급이 끝납니다. 그러면 프린터가 이 종이를 정확히 홀딩해서 위치를 확인하고요. 앞면에서 종이를 출력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종이의 끝단을 확인하고요.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앞쪽 트레이 이걸 다시 이제 지금 밀어서 집어넣는 것까지 끝났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종이 종류. 종이 종류는 A3였고요. 지금 집어넣은 종이는 파인 아트 페이퍼예요. 그래서 울트라 스무스 파인 아트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잉크인데요. 잉크가 지금은 매트 잉크로 바꿔놨어요. 근데 포토 잉크로 되셨다면 매트 잉크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미 먼저 번에 파인 아트 페이퍼를 뽑으면서 매트 MK잉크를 쓰도록 프린터가 세팅되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요. 잉크의 종류에 따라서 표면에 나오는 광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선택한 걸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페이퍼의 프로파일도 울트라스무스 파인아트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블랙폰트 컨버세이션 하고 프린트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시면 돼요. 요때 우리 그 광택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잉크에서 광택의 느낌이 가장 잘 나오는 잉크는 블랙 잉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블랙을 많이 나오는 블랙이 많이 나오는 면적에 광택 종이에다가 매트 잉크를 뿌려버리면요. 물론 그 광택 종이의 표면 질감이 광택이 나긴 하지만 잉크가 광택성이 적어서요. 무광의 느낌이 나요. 그런데 나머지 컬러들은 종이의 광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광택으로 보이는데 블랙은 잉크의 양도 많고 이 잉크 자체가 매트하기 때문에 매트한 느낌이 난다고요. 그래서 종이가 매트이면 매트 잉크를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종이가 광택성이 있으면 광택 잉크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RC 계열 페이퍼 중에서 매트도 있는데 그것도 매트 잉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는요. RC 계열 페이퍼는 무조건 포토 잉크를 쓰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걔 자체는 표면에 플라스틱 코팅이 있어서 어찌됐든지 간에 약간의 광택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분류를 해보면요. 파이버 베이스 페이퍼 혹은 RC 계열 페이퍼 얘네 둘 그리고 캔버스 페이퍼 중에서 표면에 광택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광택 그 그로시라고 써있는 캔버스 페이퍼가 있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포토 잉크를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파인아트라고 써있거나 워터 컬러라고 써있거나 요런 종류의 페이퍼들은 매트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종이도 매트 잉크, MK 잉크를 쓰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질감을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하셔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가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이가 나왔고요. 이게 RC 계열 페이퍼였다면 이거는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예요. 멀리 보시기에도 조금 질감 차이나 밝기 차이나 색감 차이가 나죠. 종이에 따라서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색감도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종이가 어울릴지는 이미지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이 사진을 고르는데, 사진을 뽑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요, 사진을 뽑는데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부분이 어떤 종이를 뽑을지 결정하는 게 제일 오래 걸리실 거예요. 테스트 프린트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미지 전체의 느낌도 많이 봐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또 하나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요거랑 요거랑 나눠 놓고 비교하면서 색깔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니터랑 프린터랑 같이 놓고 색깔을 비교하면서 뭘 프린터가 너무 어두워 라고 제일 많이 말씀하세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모니터는 주변보다 밝고요. 프린터는 주변보다 어둡죠. 왜? 주변의 빛이 가서 반사되어 오는 거니까. 그리고 모니터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거니까 주변보다 밝아야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실 때는 조명이 있으셔야 돼요. 얘는 조명 밑에, 얘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만 색깔의 차이를 보시면서 아, 색이 제대로 나왔네, 어둡네, 밝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모니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데이터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 프린트를 시뮬레이션 해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랑 같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제일 먼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포토샵에 뷰에 보면요, 프로브 셋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아마 커스텀이라는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커스텀에 여기 디바이스 투 시뮬레이트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종이 뭘로 뽑았죠? 울트라 스무스 파인아트, 그죠?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울트라 스무스 파인아트 페이퍼 요거에, 그 다음에 퍼셉처고요. 블랙포인트 컨버세이션 켰어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페이퍼 컬러, 시뮬레이션 잉크, 블랙 잉크 요거를 활성화 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니터가 확 색깔이 달라지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옵션을 통해서 출력될 걸 미리 시뮬레이션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파인아트 페이퍼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거 키기 전하고 후하고 뭐 블랙 농도나 이게 완전히 달라요. 뿌옇게 떠보이실 거예요. 왜? 이 종이 자체가 블랙이, 그런 짙은 블랙과 광택성 나는 블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비교하시면 아, 이제 좀 비슷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프 칼라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커맨드 Y고 아마 윈도우즈에선 컨트롤 Y일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누르면 색깔이 계속 빡빡빡빡 바뀔 거예요. 요거는 데이터 전체의 정보를 그대로 해서 모니터에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 기능을 반드시 켜놓으셔야만 비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래도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에 보면 6포인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되는 모니터는 이걸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뭐 하드웨어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그걸 이용해서 색깔을 보정해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페이퍼의 색깔을 미리 모니터에 맞춰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게 프린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요, 파이버 베이스 계열 페이퍼가 있어요. 이제는 뭐 고민하실 거 없죠. 다 아실 거예요. 종이 그대로 놔두고요, 프린터 설정해서요, 용지 요번에는 그루시 페이퍼니까 앞에 위에다 넣을 거예요. 그냥 뭐 파인아트 페이퍼라서 앞쪽에 넣으셔도 돼요. 이건 앞쪽에 넣으시는 게 더 좋기도 한데, 뭐 어쨌거나 앞에 넣나 뒤에 넣나 여기서는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놓게 되신다 그러면 이 매체 종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울트라 프리미어 포토 페이퍼 러스터가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요 상태에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얘는 포토잉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토잉크로 변환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차이만 주의하셔서 뽑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기까지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프린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은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세 장, 오늘 세 장 프린트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RC계열이라고 해서 펄이라는 페이퍼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파인아트 페이퍼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버베이스 질감의 페이퍼, 골든 파이버 그로시라는 페이퍼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뽑아서 한번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 아마 엄청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이를 스스로 결정하고 뽑는 거, 이것 또한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프린트를 위한 기초적인 것들은 다 배우셨어요.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좋은 프린트를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연습을 좀 더 많이 해보시고요. 자기한테 맞는 이미지에는 어떤 종이들이 어울리고 그 종이들마다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좋은지 자기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조금 조금씩 계속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대단히 늘은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좋은 프린트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프린트나 이런 거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던 사진작가들의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리지널 프린트가 한국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꼭 가서 실제 프린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섀도우톤의 디테일은 어떤지, 화이트톤의 디테일은 어떤지, 개조는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밝은 곳의 개조와 어두운 곳의 개조, 중간 개조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프린팅 실력은 나날이 늘어갈 것이고 어떤 누구보다도 훨씬 훌륭한 프린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간간이 중간중간에 단편적인 지식들을 묶어서 또 한번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